아무래도 이제 호날두예요. 아니 진짜 대. 마드리드 홈 구장 말고 마드리드 그 구단의 선수들이 연습하는 그 연습장이 있거든요. 있죠, 있죠, 있죠. 근데 이렇게 딱 이렇게 기다리다 있으면 한 6시쯤 되면은 선수들이 차를 몰고 나온대요. 그때 딱 세워서 차를 딱 이렇게 이렇게 세워서 사인을 받거나 뭐 이렇게 사진 찍거나 하면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현지 정보원이. 네. 그래서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첫날에 여기다 호날두예요. 누가 봐도 호날두. 엄청 막 진짜 무슨 뭐 배트맨 같은 차를 타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러는데 슝 지나가는 거예요. 그 차를 타고. 그래서 봤어. 오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날도 또 갔어요. 다음날 또 갔는데 다른 선수들은 다 세워줬어요. 그래도 뭐 카시아스, 카카, 웨질 막 다 세워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5일을 갔어요. 아, 대박. 끝까지 안 세워줬어요. 아니, 효율이 시간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짜증나가지고, 이거 스케치북에다가 번역기 막 돌려가지고. 썼어요. 썼어요. 나는 너 보려고 한국에서 왔다. 5일째 여기 서 있다. 차 좀 세워주세요. 한 번만 세워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었단 말이야. 야, 대단했죠. 와. 야, 진짜 좋아하셨나 보다. 마지막 날, 겨우 세워주더라고요. 쳤습니다. 네, 저거 제가 찍은 거고요. 옆에는 사비 알론소인데 매너가 너무 좋았어요. 저분은 일주일 내내 세워줬어요. 아, 진짜? 저분은 저 사람은 누군데 일주일 내내? 알론소. 알론소. 야, 사비가. 야. 사비 알론소 매너 최고예요, 진짜. 야. 아니, 사비 표정은 네. 그 딱지 끓을 때 표정. 아니, 표정은 진짜 사비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네. 아, 부끄러운데. 아, 좀 봐줘요, 좀. 아, 진짜.